안녕하십니까 여러분, DK입니다. 오늘은 제가 어제자로 업로드한 대한항공 747-8A 인천공항 랜딩 씬에서 제가 사용했던 멋진 랜딩 뷰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. 사실은 이 풀심이 리플레이, 무료 리플레이 애드온이 나오면서 저희가 사실 많이 기다렸던 부분이죠. 내가 랜딩을 어떻게 했는지, 내가 비행을 어떻게 했는지를 무료 리플레이 애드온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어떤 기회가 되었는데, 타 시뮬레이터들과 다르게 사실은 플라이트 시뮬레이터가 뷰 설정이 조금은 부족함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제가 누구나 간편하게 자신의 멋진 랜딩을 볼수 있는 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은 지금 저는 방금 시찬 비행이 끝나서 랜딩을 마친 상태인데, 일단은 소리를 조금 줄일게요. 네. 보통의 리플레이는 어떻게 보느냐? 제가 이제 이거를 랜딩을 해놨는데, 뭐 가까운 데서 보통 이렇게 보시겠죠? 그냥 이렇게. 그죠? 그죠? 이렇게 오는 거 보면서 옆에서 보고, 내가 랜딩을 잘했는지, 터치다운 존에서 얼마나 떨어져서 랜딩했는지, 뭐 이런 식으로 보시던지, 혹은 뭐 콕핏에서 보시던지, 혹은 뭐 날개 뷰로 보시던지, 저처럼 이런 식으로 많이 보실 거예요. 이런 거는 뭐 제가 굳이 알려드리지 않더라도 이미 아시는 부분입니다. 그죠? 제가 오늘 알려드리고자 하는 장면은 이렇습니다. 보이시나요, 여러분? 카메라가 자동으로 기체를 쫓아가면서 멋진 랜딩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제가 지금 줌인이 돼 있어서 기체가 다안 나오는 거지. 제가 오늘 알려드리고자 하는 랜딩 뷰는 요런 겁니다. 다시 한번 볼까요? 네, 이렇게 놓고 줌을 조금 빼면 돼요. 네, 이렇게만 해놔도. 그 프로그램은 플라이 레코더 쓰고 있습니다. 저는 무료 리플레이 애드온 제가 소개해드렸던 다른 영상에서 기존에 보시던 랜딩 뷰와 차이가 보이시죠? 너무나 멋지게 멋진 각도에서 자신의 랜딩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이걸 세팅을 어떻게 하느냐? 그것도 절미하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리플레이가 시작되는 뭐 보고 싶은 시점으로 가셔서요. 내부 뷰로 돼 있으시다면, 일단은 드론 카메라로 바꿔줍니다. 드론 카메라가 안 움직이신다면 C를 눌러서 락을 좀 풀어주시고요. 그런 다음에 내가, 이제 드론 카메라를 이 피사체, 이 기체에, 피사체가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어요. 아무튼 내가 락하고 싶은, 표적을 가운데다가 두고, 오늘따라 말이 왜 이렇게 안 나오는지 모르겠네. 드론 카메라 세팅을 켜서 팔로우 모드는 끄고 락 모드를 활성화시킵니다. 락 모드가 뭐냐면 내가 락한 기점으로 카메라가 움직입니다. AD를 해도 뭐 좌우로 움직여도 내가 락해놓은 그 지점을 기점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 이 기체에 락이 걸렸는데 사실 조금 더 앞으로 걸렸으면 좋겠어요. 그러면은 락을 다시 풀고 앞쪽으로 이동해서, 이게 정확히 어느 지점이다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
락을 걸어보고 이제 돌려보면 알 수 있습니다. 약간 요 앞으로 잡힌 것 같죠? 근데 이 정도도 충분합니다. 이제 이걸 끄고 내가 원하는 지점으로. 또 하나의 팁은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지점 옆에서 보면 그래서 제일 멋있는 각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. 제가 그냥 생각하는 멋있는 각도는 그렇습니다. 아까 터치다운 존 좀 지나서 랜딩이 된 것 같은데 요 정도에서 다시 한번 리플레이를 실행시켜 보겠습니다. 네, 아주 멋지게 담기죠. 네. 카메라가 저 기체를 딱 잡았기 때문에 예, 그 기체 움직임에 따라서 뷰도 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다시 한번 볼까요? 엑스플레인에서는 사실 이런 뷰가 되게 쉬웠어요. Shift 숫자 2만 누르면 이게 되기 때문에 풀심에서는 드론 카메라를 살짝 조작함으로써 같은 어떤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방법을 아셨으니까요. 뭐 영상 만드시는 분, 자신의 어떤 랜딩을 기록하시는 분, 뭐 멋진 랜딩을 찍어서 카페에다가 올려주시는 분들은 참고를 하셔서 만드시면 되겠고, 한번 락 해놓은 거는 좀 움직여도 상관이 없어요. 난 더 뒤에 가서 보고 싶다 그럼 더 뒤로 움직이셔서 사실 위줌 리플레이 하시면 예, 자신이 랜딩한 부분을 다른 각도에서 담아낼 수가 있습니다. 꿀팁이죠. 제가 방송 중에는 완전 멍멍이 꿀팁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. 많이들 만족하셨고요.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여러분들도 이 방법으로 자신의 랜딩을 조금 뭐 비행기를 쫓아가면서 보는 뷰가 아닌 또 이거 수동으로 막 마우스 이거 키보드 오른쪽으로 뷰 돌려가면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편하게 세팅을 해서 멋진 랜딩 감상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좀 부탁드리겠고요. 저는 다음 영상이나 라이브 방송 때 또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